안녕하세요. 신학대학원장 박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 신학 입문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파 가계도라는 하나의 그림이 보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역사가 어떤가,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할 때 크게 네 개의 패밀리가 이 기독교 안에 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 이두 교회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 1054년에 하나였던 교회가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나누어졌지요.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나면서 16세기에 서방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운동 가운데 16세기에는 루터 교회와 개혁 교회가 가장 주류를 이루었지요. 물론 소수이지만 제세례파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영국에서 나온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지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있다.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가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성공회가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고,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바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에서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오늘에까지. 우리 이 땅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계도, 패밀리 트리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 우리의 역사적 기원과 전통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도표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는 1901년 이 학교 시작되었죠. 사무엘 오스틴 마펫,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마포 3열 선교사의 자택에서 처음에는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신학 공부방이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120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7명이 첫 번째 졸업생이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린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이 7명이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만 5천 명 동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와 곡절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고, 여러분,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가운데 우리 장신 졸업생이 4명이 있었지요.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그리고 재학생도 한 명이 33인 중에 있었습니다. 이성훈. 이렇게 5명이 우리 33인 가운데 있을 만큼 우리가 민족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스스로 학교의 문을 닫는 저항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해방 이후에 1950년대에 우리 장로교가 크게 세 번의 분열을 거치면서 그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한국 전쟁 때문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 9월에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1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동산의 자부심을 품고 신학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여러분들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는 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그리고 다양한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대학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 학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직영신학교로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원이 바로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교육 목적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 장로교회 모토, 슬로건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훈, 경건과 학문이라는 이 교육 학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신조와 헌법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 건강하고 진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대학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마크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죠? 예, 공식 문서에도 딱 나오는 그 마크 말입니다. 그게 글자가 보이는데 위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아래에는 Pietas et Scientia, 이렇게 경건과 학문이라는. 사실 우리 학교가 1971년에 이 경건과 학문이라는 걸 우리 학훈으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 경건과 학문이라는 모토는 이미 종교개혁자 깔뱅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 1559년에 세워진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바로 이 학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학장이었던 테오도르 베저의 취임연설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경건과 학문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가지고 사역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등잔, 예, 등잔의 빛, 우리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목표로 우리 학교는 시작했고 지금도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신 비전 2030, 예, 이런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사명, 이런 비전 하에서 이런 인재, 경건한 신앙인,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신앙인, 그리고 겸손한 지식인, 그리고 열정적인 일꾼, 봉사자, 이런 인재를 키우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대원 교육 목표 한번 보실까요? 경건 훈련을 통한 교역자의 인격 함량, 가로하고 태도라고 되어 있네, 그죠? 인격, 태도,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인격과 태도를 가진 목회자, 그뿐만 아니고 국내외 교역 현장을 고려한 신학적 지식 습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목양하는 데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 기술, 테크닉도 우리가 좀 배워야겠지요. 상담에, 설교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흔히 리더의 3C라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C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세 가지 C가 리더에게는 꼭 필요하다. 첫 번째가 캐릭터, 인격이죠? 태도죠? 예. 컴피턴스, 능력입니다. 아무리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미트먼트, 헌신, 열정이 있어야 무언가 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컴피턴스, 커미트먼트. 이세 가지 리더의 자격 조건을 잘 갖춘 우리 신대원 여러분들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신학. 테오스 로기아가 합쳐져서 테올로기, 디알라지, 예, 신학.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테오스 로기아.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특별히 우리 신대원 3학년까지 재학하면서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신앙이라는 라틴어, 크레도, 꼬르라는 마음, 도, 두다, 내 마음을 두다, 내 마음을 드린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가요, 1901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1920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평양에 있었죠? 우리 학교의 목적과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20년 우리 평양 장로회 신학교 목적과 신경에 보면은 본교는 능력이 있으며 진실한 목사를 교회에 적당히 공급하기 위해서 또 목자의 의무를 다하며 영적, 도덕적, 지적, 우는 이 우라는 것은 또는 이런 뜻이죠. 사회적 책임을 심절히 의식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며 양을 먹이는 주의 깊은 목자가 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혜 있는 사도자가 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숙달한 건축사 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이라 상당히 말이 어렵죠. 하지만 저런 귀한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 학교가 이미 1920년에 이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장신 신학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1985년에 우리 장신대 신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 여러분 아마 보이시죠? 우리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1번에 보세요. 복음적이며 성경적이다. 2번에 개혁주의적이며 에큐메니칼하다. 3번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한다. 4번은 선교적 기능과 역사 사회 참여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신학의 장은 한국, 아시아, 세계.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기술 사회 문제들에도 응답하는 신학. 그리고 대화하는 신학.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신학이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늘 양쪽을 다 붙들고 견지하는 그런 신학이 우리 장신 신학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요. 2015년에 또다시 신학 성명이 한번더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일곱 개의 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명제, 2명제, 3명제, 사명제. 제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아, 우리 신학이 이제 좀더 저변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성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제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그리고 5명제, 6명제,
실명제. 이런 신학적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신학, 우리 학교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잖아요. 그걸 위한 신학, 그거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우리가 하겠다.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신학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필요만 채워주는 신학은 아니고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신학, 교회를 이끌고 가는, 선도하는 신학,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학,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위를 넘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 입문 아마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분야의 소개를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성서 신학이죠. 구약학, 신약학. 그 다음 세 개, 교회사와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와 문화. 이 세 디파트먼트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이걸 꼭 이론신학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히 성서신학, 이론신학,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실천신학, 성교신학, 기독교 교육, 교회음악학. 실제 성서신학이 뿌리와 같다면 이론에 대한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는 몸통과 같지요. 몸통과. 그리고 실천신학은 많은 열매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신학의 분야들을 공부하면서 아, 신학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결국 신학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는 거죠. 그거를 배워가는 다양한 신학에서 여러분 신학하는 즐거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니죠.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행복한 신대원 생활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아마 계속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않으시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뒤이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겸손.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태도로 번역된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새롭게 쉽게 번역한 성경들 한번 찾아보세요. attitude, 태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3년 동안 공부할 겁니까? 또 동료들, 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어떤 태도로,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어쩌면 좌우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쪼록 행복한 선지동산 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행복해야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곳의 3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목회하는 내내 행복한 목회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러분 공부에도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경건에도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